안녕하세요, 금소녀입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초간단 미니 크롭 베스트를 같이 떠볼 거예요. 일반적인 베스트와는 달리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어디에든 받쳐 입을 수 있는 베스트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어요. 같이 떠보기에 앞서 뜨는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뒷판과 앞판을 따로 떠서 어깨와 옆솔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뜰 예정인데요. 앞판과 뒷판을 아래부터 위로 떠갈 거예요. 넥라인을 중심으로 오른 어깨와 왼 어깨를 따로 떠줄 거고요. 이번 1편에서는 뒷판을 함께 떠볼 거고요. 다음 편인 2편에서는 앞판을 떠보고 두 앞판과 뒷판을 잘 꿰매서 이어볼게요. 다음으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로 9mm 대바늘과 코바늘, 줄자, 코막은핀. 코막은핀이 없으시면 자투리실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쪽가위와 코수링, 단수링을 준비했어요. 실은 저는 굿실의 파바트 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9mm 바늘로 뜰수 있는 다른 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코잡기입니다. 9mm 바늘을 사용했고요. 얼터네이팅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겉뜨기와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 패턴으로 46코를 잡아줄게요. 엄지 쪽에 자투리 실을, 검지 쪽에 실타래에서 연결된 실을 잡은 다음 겉뜨기 코를 잡을 때는 일반적인 롱테일 캐스톤처럼 코잡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뜨기를 잡을 때는 반대로 코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검지 바깥쪽 실을 아래에서 위로 걸고 엄지 안쪽 실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와서 코를 잡습니다. 가장 처음에 실을 두고 바늘을 꼬아서 만든 첫 번째 코는 겉뜨기로 취급을 해주었어요. 겉뜨기와 안뜨기를 번갈아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말로 드리는 설명보다는 화면을 보시면서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46코를 모두 잡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뜨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뒤로 뜰 예정이기 때문에 코를 모두 잡고 나면 편물을 뒤집습니다. 이제 뜰 면을 뒷면이라고 할게요. 고무단을 뜰 거고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두코 전까지 반복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코를 겉뜨기 한 코, 실을 앞에 두고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무단을 앞면과 뒷면, 앞면 이렇게 세번 반복해 주시는데요. 똑같이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매단 가장 마지막 코는 셀비지 스티치라고 솔기코라고 불리우는 코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러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고무단 마지막 단을 뜨고 있어요. 고무단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평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평단 1단 앞면은요, 한코 전까지 겉뜨기를 해주시고요. 실을 뒤에 두고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되고요. 평단 2단인 뒷면에서는 한코 전까지 안뜨기를 해주시고, 실을 앞에 두고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단 1단과 2단을 총 12번 반복해 주세요. 1단 앞면, 2단 뒷면 모든 단을 합쳐서 총 24단을 뜨게 됩니다. 코수에는 변화가 없고요. 25번째 단부터 코늘림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단부터 시작하는 코늘림은 암홀 코늘림이라고 부를게요. 코늘림 1단입니다. 앞면이고요. 겉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요. RLI라는 코늘림을 해주실 건데요. 라이트 리프티드 인크리즈라고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코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한 코 전까지 거뜨기를 해주시고요. LLI라는 방법으로 왼쪽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 한 코는 실을 뒤에 두고 걸러뜨기를 한 코 해주세요. 코 늘림 1단을 한번 뜨면 두 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서 LLI는 레프트 리프티드 인크리즈라고 왼쪽 코 늘림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암홀 코늘림 2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2단은 뒷면이고요. 한 코 전까지 안뜨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코는 실을 앞에 두고 걸러뜨기를 한 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늘림 1단과 2단을 두 번 더 반복해주세요. 합치면 총 세 번 반복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 뜨고 나면 바늘에는 총 52코가 걸려있게 됩니다. 암홀 코늘림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어깨경사와 뒷판 넥라인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평단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넥라인 직전까지 메리아스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단 1단 앞면에선 한 코 전까지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마지막 한 코는 걸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단 2단인 뒷면에서도 한 코 전까지 안뜨기를 떠주시고요. 마지막을 걸러뜨시면 됩니다. 52개의 코를 메리아스 1단과 2단으로 11번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깨경사 1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깨경사는 편집을 최소화했어요. 다 뜨신 분들은 챕터를 이용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깨경사 1단은요, 앞면이고요. 7코를 겉뜨기로 코막음 해주시고 한 코 전까지 겉뜨기를 떠주세요. 마지막 한 코는 실을 뒤로 두시고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경사 2단은요 뒷면이고요. 7코를 안 뜨기로 코막음 해주세요. 한 코 전까지 안 뜨기로 떠주시고요. 실을 앞에 두시고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어깨경사 3단인데요. 앞면입니다.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겉뜨기를 하면서 6코를 코막음 해주세요. 한 코 전까지 겉뜨기를 떠주시고요. 마지막 한 코는 실을 뒤에 두시고 걸러뜨기 한 코 해주세요.
어깨경사 4단이고요. 4단부터는 좀 자세히 봐주세요. 어깨경사 4단은요, 뒷면이고요.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안뜨기로 뜨면서 6코를 코막음 해주세요. 그 다음 안뜨기 5코를 떠주시고요. 한 코는 실을 앞에 두고 걸러뜨기 한 코 해주세요. 여기까지 뜨셨을 때 우측 바늘에 7개의 코가 걸려있어야 하고요. 그 7개의 코를 확인하신 다음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우측 바늘에 걸려있던 7코가 좌측 어깨가 되는 코들이에요. 이제 좌측 어깨를 먼저 마무리를 짓고 우측 어깨로 넘어갈 건데요. 좌측 어깨입니다. 좌측 어깨와 넥라인이고요. 1단입니다. 앞면이고요. 걸러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겉뜨기를 한 코 한 다음 코를 막아주시고요. 한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떠주시고 실을 뒤에 두고 걸러뜨기 해주세요. 좌측 어깨 코가 6코 남아있습니다. 다시 좌측 어깨 넥라인 2단이고요. 뒷면이에요. 걸러뜨기 한 코 떠주시고 나머지는 안뜨기를 뜨면서 모든 코를 막아주세요. 좌측 어깨 코를 모두 막아주시는 거예요. 좌측 어깨에 0개의 코가 남아있습니다. 어깨를 꿰맬 실을 일부 남기시고 실을 탈의해서 잘라주세요. 실을 좀 넉넉하게 남겨주셔야 뜨개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할 때 그 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당량의 실을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우측 어깨는 뒷면부터 떠갈 예정이기 때문에 편물을 뒷면을 보게 하고 새로운 실을 연결합니다. 우측 어깨 라인 및 넥라인 1단은요. 뒷면이고요. 걸러뜨기 한 코를 하시고 안뜨기로 바늘에 총 6코가 남을 때까지 코막음을 해서 지나가 주시고요. 한 코 전까지 안뜨기를 뜨신 다음 실을 앞에 두고 걸러뜨기 한 코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늘에는 6코가 걸려 있어야 해요.
이제 우측 어깨와 넥라인 2단이고요. 앞면입니다. 걸러뜨기한 코를 해주신 다음 겉뜨기로 모든 코를 코막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바늘에 0개의 코가 남아있습니다. 어깨에 깨맬 실을 일부 남기시고 실을 타래에서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뜨셨으면 이제 뒷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앞판을 이어뜨고 두 편물을 잇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